그래서 이제 그 20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도 당연히 봐야겠지만, 이런 놈들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. 역적 접속사는 대부분의 경우에 생략이 불가능해요. 그렇기 때문에 but이나 however나 뭐 under contrary 이런 게 나와 있으면은 그 문장을 보고서 이게 지금 그뭘 얘기하는 건지 챙기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첫 번째 문장은 소재를 좀 제시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. 그 문제도 보니까 이 Ermine Bridge에 대해서 올바른 게 뭐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. 전체를 다 보긴 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정답과 관련된 거는 이렇게 하여가 있습니다. 그러면 요거 관련된 문제를 보고서 뭐 이렇게 꼬아갖고 좀 출제를 한다 이거죠. 특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챙겨야 될 거는 어휘를 좀 챙겨야 돼요. bypass. 이게 이제 우회로 이런 뜻이에요. 우회로. 근데 이게 우회로냐? 잘 생각해 보시면 by가 뭐예요? 어디 어디 곁에 이런 뜻이죠? 패스는 지나가는 거고. 그러니까 원래 길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거. 이게 이제 바이패스죠. 뭐 차 사고가 나가지고 막혔다. 그러면 어떻게? 여기서 이렇게 이제 지나가야 되는 뭐 그런 상황. 그래서 어휘 하나 챙겨놓고 가면 될것 같아요. 이런 것 같은 경우는. 오케이?